기자를 집시. 중량도 괜찮네요, 이번에. 송장도 다 받았고요. 출발합시다. 현재 위치는 산타마리아입니다. 산타마리아 캘리포니아에서 라스트 픽업. 픽업도 완료했네요. 이제 실도 채워야 되겠죠. 실 채우고 출발합시다. 실도 다 채웠고요. 132180, 132180. 캐나다 온타리오 브램튼으로 향해서 출발합시다. 현재 위치 산타마리아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브램튼까지 4280km 나오네요. 4일 잡고 출발해 봅시다. 사우던 캘리포니아 쪽에는 햇살은 안 날 모양인갑습니다. 비는 올 것 같진 않고 앞에 이거는 뭐지? 딸기네. 이건 딸기. 밭 딸기 이거 전부 다 사람이 다 수확 다 합니다. 사람이 한 줄로 한 50명이 일렬 행대로 쫙 늘어서요. 늘어서 가지고 옆에 허리춤에다가 속구리 한 개 딱 차고 그래갖고 일일이 속구리에다 다 이렇게 따서 담더라고요. 허리 아프겠더라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기가 산타마리아 다운타운입니다. 산타마리아 다운타운 통과해갖고 저쪽에 바닷가 쪽에도 보면은 냉동창고들이 몇 개 있거든요. 4280km 이번에 가는 코스는요, 이번에 갈 운행 코스는 로스앤젤레스 북단, 로스앤젤레스 북부 순환도로를 살짝 거친 다음에 I-15을 타고 I-15번 타고 라스베가스를 관통할 거고요. 라스베가스 관통한 다음에 솔레이크 시티 가기 전에 I-70,
70번, 프리웨이 70번을 타고 이스터 방향으로 쫙 넘어갈 겁니다. 뭐, 콜로라도 덴버 넘기 전에 거기가 해발 고도가 한 3,400m 정도 되거든요. 로키의 끝자락이죠. 그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우면 어지간해서는 그 코스를 잘 안 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그 셀리나스에서 실을 때는 위에다가 얼음을 깔아놔가지고 중량이 제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그냥 중량이 좀 무겁긴갑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여기 산타마리아에서 실었던 건 전부 다 케일이거든요. 케일. 그 케일 그 맛도 없더만은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라. 아무튼 서양인들 식단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야채죠. 케일입니다. 케일. 케일을 여기서 12발레트 실었나 13발레트 실었나. 다행히 케일이 그렇게 중량이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중량은 하면은 뭐 한 3만한 2-3천 파운드 화물 중량만 그렇고요. 차량 총 중량 하면은 뭐 7만 한 1-2천 파운드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중량도 가뿐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콜로라도 덴버 코스를 한번 택해 봅니다. 앞으로 4일 동안 디젤 집시하고 같이 우리 요 돌세 타고 캐나다 온타리오 브램튼까지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내립니다. 안전벨트 단디 딱 매이소. 힘차게 스타트 해보이시다. 캘리포니아도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산에 나무도 많고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러는데 저 로스앤젤레스 그 인근부터 샌디에고 저 멕시코 접경까지는 산들이 보면 거의 민둥산이에요. 아래 동네는 뭔가 기후적인 그런 탓이 있겠죠.
원주민들 역사의 모양이네요. 캘리포니아에도 예전에 해적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부차드라는 그런 해적선이 있었던 모양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스 온리 피레이츠 해놨네요. 여기도 저 앞에 보면은 FPSO가 세 개 있거든요. 하나, 두 개, 세 개요. 석유시 주선이 여기도 세개 있습니다. 앞에 여기도 기름이 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뭐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기름을 캐냈는가 봬요. 뭐 이놈의 땅은 육지나 바다나 호수마 갖다 꼽으면 기름이 나오는 거야? 참말로. 앞에 여기는 태평양입니다. 이쪽으로 쭉 바로 가면은 디젤 집시의 고향 부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계엄치고 뭐 한 3년만 가면 안 나오겠습니까? 망원경도 있네. 돈안 내도 보는 거가 이거. 아, 돈안 내도 볼 수도 있는 게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500원씩 넣고 그래야 망원경이 다 켜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제가 빠져 달려가다가 잠깐 아로요 혼도 비스타 포인트에 들어와갖고 잠깐 쉬기도 하고 날씨도 살짝 한번 날려보고 유채 향이 진짜 만발을 하네. 이게 유채 맞죠? 유채향이 진짜 천년 페버리즈 향이 나네. 향 좋네. 유채익이 무에서 자라나는 무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우리 어릴 때 무가 꽃이 피면은 그 새순을 이렇게 똑똑 이렇게 끊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자기야, 그때는 뭐, 입에 들어가는 게뭐다 먹는 게라고 다 주워서 먹었다, 아닙니까? 먹는 게인 줄 알고 먹었습니까? 뭐, 동네 형들이 먹어서 갖고 어른들이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 보고 우리도 먹는 게 같다 싶어가지고 입으로 주워서 넣었던 거죠. 야,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햇살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나무 아래는. 참 경치 좋네요. 요 위에, 언덕 위에다가 별장을 하나 딱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은 진짜 남부러울 거 없겠습니다, 그죠? 햇살 좋고, 공기 좋고, 바다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미풍도 좋고. 바다만 보면은 저는 좋습니다.
아이고, 쉴만큼 쉬었네요. 날새를 갖다 여기서 날리니까 저 갈매기 저놈들이 와가지고 저거 영역 침범했다고 공격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달라들더라고요. 갈매기 정도야 날새가 물리치죠. 팔자 비행을 한번 해버리더만 애들이 놀래가지고 싹 비키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저 독수리나 매 그런 거 있거든요. 독수리나 매는 그래도 맹금류 아닙니까? 그런 거는 날새가 사이즈가 작다고 이놈들이 공격을 할것 같더라고. 날새 한번 올리려면은 진짜 신경 쓸게 많습니다. 바람도 체크해야 되지, 날씨도 체크해야 되지, 온도 체크, 심지어 매나 독수리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래갖고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달려가고 있는 거는 US 하이웨이 101 사우스 방면입니다. 이 캠퍼들은 또 여기다 쉬어놓고 한 2박 3일씩 또 쉬었다가 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해안선에 보이는 요 절벽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걸까요?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깎아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로스앤젤레스가 가까워진다고 산들이 민둥산이 서서히 보이죠, 이제? 참 희한해. 왜 여기서부터 무엇 때문에 산이 이렇게 민둥산이 시작되지? 바닷가에 있는 요런 집들이 전부 다 대궐이네요. 대궐 집 사이즈가. 쇠가빠지 달려가다가 오늘도 바람이 좀 있네요. 아무튼 쇠가빠지 달려가다가 캘리포니아, 여기는 히스페리아라는 곳입니다. 히스페리아. 히스페리아에서 앞에 저기 가서 인앤아웃 햄버거를 하나 먹고 가려고요. 안에 다이닝 문을 열어놔도 오다해가지고 픽업은 가능하겠죠? 사가지고 우리 돌쇠에서 간단하게 해결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길 건너 저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이브가이 서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차대기가 좀 힘들어요. 뭐야? 뭐야, 이 차 없는 놈은 햄버거도 못 사 먹게 해놨어? 야, 너무하네 진짜. 이런 드라이브 스루밖에 안 해놨어. 그럼 뭐 돌쇠 데리고 드라이브 스루 들어갈까? 저 친구한테 사정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게 밑에 하얀 바지 위에 새빨간 유니폼 입고 있는 저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거든요.
I don't have a car. Can I? How can I place order? You can go to the door, and there's a number you can call on there, and then you just call. You place the order over the phone, and they come out to you. So go to the door. Yeah. The dining room door. There's a number on there. You call, and we can place the order for you. Thank you. Thank you. Double double cheeseburger combo. Yep, with the cheese. Yes, please. And medium sized Coke also, please. All right, combo. Okay, thank you. I'll be there. $8.57, okay? $8.57? Yep, I think it's $8.57. Oh, no. I did. It's not it. Yep, thank you. 뭐, 꼭 마약 뒷거래 하는 것 같네요. 참말로. 햄버거 하나 먹기도 이리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조금 분주한 곳이라고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마스크는 다 끼고 있네요. 예, 조금 전에 그 스럼돈도 문으로 해갖고 사람이 가져다 주네요. 총 8달러 57센트 나왔네요. 싸기는 싸다, 인앤아웃이. 더블더블 오니언 버거가 4달러 25, 프라이스가 1달러 95, 미디엄 소프트 드링크가 1달러 75, 그리고 텍스가 7달러가 아니네. 텍스가 7.75%네. 62센트부터 가지고 서브 토탈이 8달러 57센트. 20달러 페이아웃 해가지고 체인지가 11달러 43 받았네요. 8달러 57센트 나왔습니다. 아우, 진짜 엄밀한 뒷거래를 해가지고 햄버거 한 개 얻었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세상을 다 망쳐놓고 있다. 햄버거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먹고 하고 있어, 이놈들이. 아, 햄버거 하나 시켜 먹다 얼어 죽을 뻔했다. 바깥에 바람이 부니까 지금 기온은 영상 9도인데 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춥네요. 아우, 들어봤어 진짜. 햄버거 하나 먹기도. 이놈 코로나야, 어서 물러가거라. 안에 뭐부터 들었는 거 내용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뭐고? 투고 넘버 17이었네. 오더 넘버. 와, 안에 1이 들어있네요. 케첩하고 햄버거하고 프라이스하고. 제가 배가 조금 고팠는가 봅니다. 햄버거 냄새가 군침이 슬쩍슬쩍 돕니다. 햄버거, 치즈 패리, 치즈 패리, 토마토, 상추, 오니언 어디 들었노? 오니언 넣어달라 했는데 오니언이 안 보이냐?
일단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한 개가 아까 전에 4달러 20 얼마였죠? 한 입 합시오. 인앤아웃 햄버거 이게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고 캘리포니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오리곤에도 몇 군데 생겼습니다.